What the fuck was that? Okay, 오케이. 자, 애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커뮤니티에다가 여러분들 광복절입니다. 그 76번째 광복절 기념합시다 이러면서 커뮤니티 글도 올렸고 지금 여기 토화방 들어오면서 대한독립 만세도 외쳤기 때문에 저 오늘 까방권 있거든요. 아,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통깡 매국노가 될 수 없다. 그럼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매국노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오늘? 어? 어떻게 보면 그렇지? 아, 태극기 바로 다시 안 올리면 매국노. 잠깐 기다려. 오바일!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커뮤니티 글을 올렸거든요? 네. 광복절 커뮤니티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들이 달렸어요. 일본인이 광복절을 축하했을 때 어떤 댓글이 달리는가? 이거를 한번 네.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케이. 근데 이제 참고자료로 그 댓글을 띄워드릴 순 없다는 거. 왜냐하면 이제 와 나 나왔다 이러면서 그 또 이상한 어그로 끌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자 그 변호 부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? 뭐예요? 변호 띄어다 하는 부사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? 네. 이 사람이 이제 아리가또 니혼진. 오, 그 되게 광복절에 일본 만화 부사를 한 사람이 일본어를 썼네요. 저런 걸 보고 우리는 토착 외구라고 합니다. 대충 통깡이 방공호 딛고 초대하는 내용. 야! 미공군 범 301, 302, 303. 와우! 이거 뭐야? 매국노와 애국자 둘 다 가진 희귀한 스케일. 또 뭐가 있지? 이거 별거 아닌데 개 웃겨. 뭔가 묘하네. 아 뭐지? 아 뭔가 묘하네. 아 씨. 광복절이 좋아야 하는 유일한 일본인. 아야 씨. 국내산 일본인. 국내산 일본인. 이것도 있네요. 뭐 이번에는 작은 소년이 좋겠네요. 리틀 보이. 멈춰라. 나 몸 떨려. 이게 바로 유전자에 각인된 피의 기억? 나 이거 귀멸의 칼날 탄지로에서 봤어. 탄지로에서 봤다. 301, 302, 303. 그만하고 씨발. 아 지금 촬영 중이야? 우리 지금 광복절 댓글 읽기 중이야. 어? 델로렉 혹시 오늘 광복절인데 태극기 안 올리시나요? 어? 태극기요? 태극기 지금 당장 안 올리면 매국노! 태극기 지금 당장 안 올리면 매국노! 델로님! 예. 근데 오늘 같은 좋은 기념일날에 이런 거 여쭤봐서 죄송한데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아 네 물어보세요. 델로렉 꿈님 방송이랑 네. 유튜브 컨셉은 빨갱이인 거죠? 이게 근데 그 죄송한데 그거랑 광복절이랑은 뭔 상관이죠? 뭐 그냥 아니 그냥요 아니, 그냥요. 그, 아니 근데 이거 관련이 있지 않을까? 저 아니 없어요. 저, 광복절은 말 그대로 한국이 분단되는 그 벗어났다는 건데 그거랑 사상이랑은 상관이 없죠? 아니요 일장기에 빨간색 들어가잖아요. 그런 식으로 가면 태극기도 빨간색 들어가 새끼야. 반만 들어갔잖아요. 그러네. 저희도 반반 좋아해요. 그래도 소설팀 반반 무만 있어야죠. 이건 저 인중들 사이에 지금 우리 네 명 서 있는 거 이모키? 오케이. 저 사이에 내가 서 있으면 좀 이상하지 않냐 근데? 아니 그거 어디가 너도 빨리 와 너도 서. 야 그거 있어. 어디가 누구가? 아니야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. 근데 역사적으로 독립운동을 도와준 일본인도 많아. 아 그치? 통깡아 이 카메라를 보고 대사를 치렴. 안녕하세요. 명예 한국인 통깡이라고 합니다. 여튼 그러면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저는 가보겠습니다. 네. 가기 전에 태극기 한번 더 올리고 가. 안 올리면 매국노. 제가 선발했습니다. 대한독립 만세. 저 그냥 만세하는 척하는 스타일로 쓰는 일본인일 수도 있잖아. 태극기 왜 안 올려? 태극기만 재밌게 안 나온 건가 지금? 대한독립 만세.
반대. 사랑합니다 대한민국. 야 잠깐 저 새끼 아까 대한민국 만세라고 할 때 대한미국이라는 것 같습니다. 야 김달로 야 너 새끼 묻는 대로 대답해 알겠어? 야, 너 피자 먹을 때 피클 먹어 김치 먹어. 아이 그것 조금 억제. 아 이 새끼 매국노야. 이 새끼 잡아. 김치를 먹습니다. 저는 김밥 피자가 좋아요. 너 이 새끼 너 김피탕 먹어 아니면 탕수육만 먹어. 그래도 그거는 고비당아. 고비당이 좋아요. 걸려주렀구나 내 녀석. 김델로 마지막이다. 너 크림 케이크 먹을 때 느끼해가지고 김치 먹어 안 먹어. 아니 누가 크림 케이크를 이 새끼! 잡아! 저는 크림 케이크를 먹을 때 느끼해서 열무김치 국물도 먹습니다. 아 김델로 마지막 질문이다. 너 오늘 김치 먹었어 안 먹었어? 오늘 김치 그냥 한 포기를 먹었습니다. 아가리 벌려! 더 먹어! 오케이 이 농후하게 나는 깍두기의 냄새. 대충 10분 후 에 김치 국물로 배가 가득. 좋아 김델로 널 한국인. 이 새끼 생긴 건 한국인이 아닌데 지금?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사람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. 상식 퀴즈입니다. 오케이. 우리나라의 국보 1호는? 김델로. 아 그런가? 대한민국은 감히 김영규 보유국이라 할 수 있지. 하여튼 전 이제 가봐도 되죠? 그럼 델로! 국보 2호는 뭐예요? 국보 2호요? 예. 네. 그건 저희들의 부모님입니다. 아. 어허? 동해 자 여러분들 지금 문제 나갑니다. 내가 하나 둘 셋 했을 때 답변 외쳐야 돼. 여기서 답변 틀린 놈은 이제 나가리야. 2번은 몇 번째 광복절일까요? 3, 2, 1 70번째 광복절 70번째 델로 뭐라고? 76 아님? 얄라 뭐라고? 76 하우카 뭐라고? 76 분명 한 명은 76이라 안 한 것 같았는데 아까 이 끼가 찾았습니다 스파이 새끼를. 어 스파이 근데, 새끼 누굽니까? 누구지? 그러니까 이 얄라가 잠깐 75 하다가 이 76 소리 듣고 얄라 75라 했어? 그러니까 그 75라고 했다고. 그 누구랑입니까? 제가 그 누구보다 제일 빠르게 얘기했습니다 이 미친 인간들아. 제일 빠르게 75라 얘기했겠지. 야 씨발 저 맹우너를 매달아서 불로 태워버려. 그래 델루야 가고 싶은 거 같은데 이제 빨리 가라. 저 이제 혐의에서 벗어난 거죠. 오케이 대한민국 국민 김델로 김영규 인정해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화로운 이제 전설의 동물 해태의 브레스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. 뭐 하려고? 거북기 아니야 누가? 거북선 아니야 거북선? 가방에 설마? 안녕. 아이. 아이. 오늘의 광복절 오케이. 여기까지. 아. 대한독립만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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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독립만세